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바로 얼마 전에 국내 막 들어온 브랜드이기도 하고 출시가 곧 된 차량이죠. 지금 현재 영상 찍는 시점에서 말이죠, 폴스타 서울에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마침 블로거분 만나다가 위치도 가깝고 그러길래 한번 둘러봤어요. 참고로 제 드림카가 볼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매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고 블로그 할 때도 이걸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당연히 폴스타 또한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여기 서울에 오게 되었으니까 한번 폴스타 외관도 찍어볼 겸 여기 전시장 어떤 곳인지도 한번 다 둘러보는 게 그게 낫겠죠. 이제 폴스타 브랜드가 전기차잖아요. 볼보라는 브랜드 역시 전기차 브랜드로 나아가기로 했고 내연 기관을 단종시키고 그래서인지 보시면 이렇게 전기 충전하는 그 시설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거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좀 엄청 걸릴 것 같은데. 폴스타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아무래도 우주적인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한 건지 착상인지는 모르겠고요. 아, 이거 자동은 아니에요. 그냥 누르면은 열리고 살짝 눌러 넣으면 우주, 달. 달? 아, 그러니까 색상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는 거. 그 달에 맞는 그런 색상. 달 많이 보셨잖아요. 좀 은색 그런 느낌. 지금 전시 차량이 저기 안에는 지금 블랙밖에 없고 화이트 두 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시승차 보게 된다면 이런 색을 볼 수도 있고, 뭐 물론 폴스타 색상 제가 봤을 땐 화이트가 어울리거든요. 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메타? 메테라 적혀있는 게 마테. 좀 펄이 좀 들어가는 색 같아. 잠깐만, 펄이 아니. 아, 무광.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화이트 색상을 스노우 색상이라고 부르네요. 역시 화이트 무광색도 존재한다는 걸 보면은 폴스타가 고성능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성능하면 스포츠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고성능 느낌.
색상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색상 결정하실 때도 도움 될 거고 저 역시도 도움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 있는 색상이 마지막 같은데요. 와, 역시 밝은 색상은 좀 순해 보이는 느낌인 반면에 무광은 정말 스포츠해 보인다. 한번 무광 색상 포스터 보고 싶은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 지금 무광 색상이 없거든요. 지금 전시차 돼 있는 휠 두 대가 이겁니다. 일단 휠은 외관에 설명드릴 때 실내랑 같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있는 전시차 저 휠 같은데요. 맞네요. 이 휠은 볼보에서 좀 많이 봤죠. 아무래도 고성능 차 안 타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런 휠이 아닐까 싶고. 네, 영어 모르겠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을 수 있나? 여기 뭐 있는데? 아, 열 수 있구나. 거울밖에 없어. 아, 반대쪽에 있구나. 예, 보세요 여러분, 의상입니다. 이야, 이거 살 수 있는 건가? 산다면요 하나 사고 싶네요 이것도. 자, 그리고 여기 다이캐스트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뒷모습 보고 이거 볼보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뒷모습이 S90인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실거예요. 그래서 S90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폴스타 1이네요 이제 단종된 모델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캘리퍼까지. 이야, 섬세하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게 폴스타 1 하이브리드 개념이죠. 휘발유랑 같이 탑재된 거. 이제 폴스타 2부터가 전기차고. 그러니까 색상을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둘러봤잖아요, 색상. 전시차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 지금 여는 곳이 인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즉 실내에 들어가는 이게 소재 같은데요. 여기 윗부분은 좀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좀 비슷한 게 있고,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좀 방석, 좀 베개 개념?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왼쪽이 좀 갔다면 이거는 이 소재 자체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좀 부드러워요. 더 약간 그 차 흔히 보던 BMW 안트라사이트나 뭐라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가죽이죠. 여긴 똑같고 뭐 이게 프리미엄 가죽 같은데 이 여러분이 이 점점들 보면 볼보에서 봤던 그 시트 있잖아요. 그거 같은데요. 이게 플라스틱 같은데 그 플라스틱이랑은 좀 정반대되는 개념이랄까요? 만져보면 이게 촉감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뭐지? 카본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다 우드 소재고 딱
딱 봐도 알겠네요. 벤츠 많이 봤으면 뭐 알만해요. 그죠? 와, 아 이게 카본이네요. 여기 지금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건 카본 같은 기기도 하고. 와, 여기 보세요. 카본이에요, 카본. 노란 줄은 모르겠지만 좀 크롬, 다크한 크롬이랑 좀 밝은 크롬 그런 개념 같은데요. 이게 진짜 이게 나파가죽이구나. 즉 세미 애닐린 그런 개념이랄까요. 이게 더 부드럽고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어요. 옷 하나 살까 이거? 지금 옷을 사고 싶네.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 사갈까요? 나중에 시승하고 나서? 어때요? 어울릴 것 같나요? 이게 쇼바 같은데요? 서스펜션? 댐핑 조절을 잘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서스펜션이 좀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죄송하지만 저는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거 직접 번역하시길 바랍니다. 와, 저거 보세요. 밖에 폴스타 두 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게 시승차일까요? 아니면 인도되는 차량일까요? 안전벨트였구나. 이게 볼보 안전벨트 하면 또 대명사죠. 둘러볼 건 웬만해선 다 둘러본 것 같은데 한번 폴스타 2의 전시차량 외관 실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폴스타 2의 앞모습입니다. 이 디자인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좀 볼보랑 거리가 너무 먼데요. 이 정도면은 물론 볼보만의 느낌을 되살리려고 이 데일라이트 많이 말씀하신 거죠. 토르의 망치라고. 라이트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볼보가 썼던 게 액티브 라이트였던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안 타서 좀 이제 명칭을 까먹었는데. 아 여기 있다. 픽셀 테크놀로지? 그럼 이게 픽셀 LED 라이트란 얘긴가? 그러니까 보통 볼보에서 액티브 라이트에 비해 좀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전히 아름다움이랑 좀 살짝의 그 멋을 뽐내고 있는 토르의 망치 디자인 볼 수 있고요. 그릴 디자인 볼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로 형태 거기에 크롬 그런 은색결. 근데 이거는 완전히 블랙에다가 이게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인지 이 디자인 한몫하는 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고성능의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다크하잖아요. 어둡다. 그런 어두운 면이 좀 카리스마를 뽐내게 하니까 얌전하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이 차가. 근데 솔직히 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아무래도 볼보를 좀 다시 타봐야 되나? 정말 볼보랑은 세계관이 너무 달라요. 폴스타만의 세계관이다 이거는 딱 보여주는 듯한 그런 앞모습. 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고성능 브랜드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 같기도 하고 볼보의 프리미엄 브랜드 얌전해 보이면서도 얌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앞모습이 느껴진다면요 은은해요. 덕분에 중간 타입이죠 이 정도면. 이 옆 디자인을 보면은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약 준중형 사이즈 정도 돼 보이고 이게 진짜 실물로 봐도 그렇거든요. 중형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쿠페 타입이라 그런 건지 옆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 높이 때문에 그런지 차가 낮아 보이네요. 근데 앞쪽은 좀 직각이어가지고 뭔가 남성미 있고 특히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은 좀 S라인 그런 몸매를 보는 것 같아요. 좀 여성미 좀 있는 스타일이랄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니까 그 르노 삼성 XM3 닮았는데요, 이거? 네, 기분 탓인가요? 좀 그렇게 생겼어요. 과하지가 않아요. 옆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게 S라인 몸매를 과하게 갖췄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고성능 치곤 진짜 안전해요. 옆모습도 이 휠 전체적인 디자인까지 살펴본다면 말이죠. 왼쪽에는 전기 충전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둘러볼 때 타이어 휠 디자인 보셨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 느낌은 어떻게 봤을 때 고성능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특히 지금 여기 실버 모양에 마치 이게 네잎클로버 있잖아요. 행운을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여서.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네모 좀 네잎클로버 말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또 고성능 같아 보이네요. 저 그리고 블랙 색상 여기 또 있잖아요. 지금 네 개. 볼보랑 폴스타 고성능이랑 얌전한 걸 둘 다 갖다 집어 넣은 듯한 휠 디자인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볼보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폴스타 보게 좋아하게끔 말이죠. 고성능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그냥 다 집어 넣었으니까 두 사람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 있겠네요. 고성능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경쟁 브랜드 BMW M이나 AMG 뭐 RS 이런 거에 비하면 좀 그 멋이랑은 거리가 어떻게 멀죠. 이야 캘리퍼 엄청 큰데요. 이거 6P 정도는 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4P인가 근데 이 정도면 6P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캘리퍼 패드 이런 거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타공형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뒷 캘리퍼는 원피가 들어가네요. 이건 아우디랑 비슷하고요. 다만 뒷 여기 패드 이런 거 보시면은 타공이 없어서 그냥 스틸 패드 적용됐네요. 이 뒷모습이 볼보에서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 테일램프 디자인은 S90에서 정말 많이 봤던 거죠. 그런데 좀 더 멋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테일램프가 요즘 이게 트렌드죠. 그리고 스페이스적인 범위 하게끔 이렇게 로고도 별 모양 들어가 있고 S90에 좀 하나로 통합된 버전 좀 고급감을 더하기 위해서 좀 플래그십 느낌 좀 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볼보를 요즘 잘 안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뒷모습도 진짜 볼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다른 느낌이랄까요. 폴스타는 폴스타만의 세계다 라는 그런 뒷디자인 느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있고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어진 테일램프 있다 해도 아우디나 뭐 다른 브랜드 뭐 제네시스 그런 거 보면 너무 과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멋있는 감성도 있고 그냥 중간쯤 딱 그 느낌이거든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요 번호판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버튼 여기 누르면 되고요. 트렁크 열리는 방식은 전동식입니다. 전동식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쿠페 타입이라고 그런 건지 패스트백 도어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아무래도 패스트백 타입이라 그런 건지 넓어요. 물론 높이가 좀 그럴 순 있겠지만 닫았을 때 지금 제 가방을 실을 수가 없어서 저기 두고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시장에 많이 방문했는데 전시차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튼 트렁크 공간이 진짜 넓다고 보면 돼요. 괜찮은데요. 이것도 발로 해서 닫을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키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일단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만약에 시승해본다면야 공간 어느 정도 남아둘 듯 한데요. 아무래도 고성능 브랜드니까 그런 거고 공조기에 그렇게 뭐 버튼 그런 거 없지만 송풍구 두 개는 있고 그리고 밑에 요 안에 보면은 열선 조절은 있고 통풍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야 이게 뒤 좀 쿠페 라인이라 그런지 뒷머리는 이게 올라가진 않는데 그래도 머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올리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안전벨트 빼놓을 수 없죠. 폴스타도 어쨌든 볼보 브랜드니까. 근데 다르게 노란 색상이 칠해져 있네요, 이 안전벨트. 그리고 잊을 수는 없죠. 네, 폴스타도 같은 볼보니까 볼보에서 세계 최초로 3전식 안전벨트 1959년에 만들어졌다.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스티어링 이거 조절은 수동이네요. 전동은 아닙니다. 일단 실내에 대해서 한번 좀 분위기 설명해 드릴게요. 센터 페시아가 볼보는 아시다시피 그냥 평소 보던 내비게이션 매립식이라 해야 되나, 좀 옛날 차들 방식 그랬는데, 이거는 폴스타2는 테슬라처럼 아예 이렇게 완전히 아이패드 좀 두껍고 큰 걸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당연히 제 볼보 만져봐서 알지만 이런 거 다 터치식이에요. 들어가는 거 블루투스든 뭐든 사운드든 디스플레이든. 네, 여기 있네요. 공조기 이렇게 다 조절 가능하네요, 여기서. 근데 통풍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열선만 있고. 모든 게 다 터치식이요. 그러니까 테슬라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네요. 계기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완전 디지털형. 근데 볼보 계기판이랑은 좀 다르네요, 퀄리티, 시인성 보면. 물론 둘 다 똑같은데 디자인만 좀 다를 뿐이죠. 스티어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볼보랑 똑같아요, 디자인이. 근데 여기에 좀 이런 크롬 형태가 들어갔다든지 플라스틱 등등 이런 거 로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볼보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디자인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조작은 뭐 볼보랑 똑같네요.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고요. 여기 뭐 또 도도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와, 기어 디자인이 기존 볼보에서 봤던 그 전자식 기어랑은 느낌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여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뚫려 있고요, 이게요. 야, 이 기어 자체도 고성능 좀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아, 근데 수납 공간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커플도 하나랑 이쪽에 또 두 개 있는데요. 아, 근데 커플도가 두 개이긴 한데 하나를 이렇게 굳이 넣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고. 이 밑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의외지만 제가 볼보에서 많이 본 스피커는 바워센 웰킨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카돈이 들어가네요. 물론 옵션을 이거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레탄 좀 비슷한 느낌이고, 이 위쪽은 직물보다는 좀 거리가 멀다. 왜냐면 좀 꼬칠꼬칠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알칸타라 스위드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트 디자인 역시 기존 볼보랑은 느낌이 다르고, 아니 디자인 자체가 완전 다르죠, 이거는. 근데 소재는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요. 아까 설명을 들어봤는데 가죽이 1% 들어가는 건 안 썼다 해요. 그만큼 환경적인 그런 요소죠, 친환경. 근데 실제로 앉아보면은 볼보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시트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고요, 설계 및. 그래서 어쩌면은 주행 중일 때 그 느낌 그대로 편안함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방수 있잖아요, 방수되는 그런 소재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인테리어 이거 보셨겠지만 좀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비슷한 소재가 들어갔고요. 이것으로 폴스타2의 구경, 그리고 폴스타 서울의 전시관을 구경하였으며, 폴스타2 시승 신청 문의는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폴스타2 시승하게 된다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